증밀, 증밀고개. 여기 가서 지워 빨리. 제발, 제발 정밀 지워. 절대 정밀 하지 마. 세상에 정밀 쓰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딴 쓰레기를 쓴다고. 와, 망난. 으심. 단도덕? 단도덕 그런 거 없습니다. 누가 자꾸 단도덕이라는 거야? 그런 게 어딨어, 슬더스. 꼴랑 4장 있는 카드 때문에 정밀을 쓰겠다고요? 포큰겜 히오스님 반갑습니다. 사일런트 카드가 75장. 75장 중에 꼴랑 4장 있는 카드 버프해주는 쓰레기 카드를 쓴다고? 왜? 망단건보 무감강폭. 75장 중에 꼴랑 4장만 영향받는 쓰레기 카드가 있다? 니인도 유물 얘기가 왜 나와요? 킹짱저 망단 전략가. 제거합니다. 뭐야, 보스 왜 저거야? 아니, 보스 저거면은 뭐 어떻게 해야 돼? 아, 이 그지 같은 이 사뎀 주고 소멸되는 쓰레기 카드는 가시 반사뎀도 먹고 제대로 된게 하나도 없어, 씨. 띠용. 아니, 정밀 까고 있는데 표창 얘기가 왜 나와요? 정밀이 쓰레기인 거지 표창이 쓰레기인 게 아니야. 아, 잠깐만. 방금 단도님 보고 뭐라고 하셨죠? 독 없는 찐따들이나 쓰는 카드라고 했는데요. 불만 있습니까? 아야, 표창이 강한 거지 단도가 강한 게 아니야. 어딜 감히 표창님한테 지금. 표창한테 은근슬쩍 묻어가려고 하네.
육각력이니까 앉아도 되겠지? 발놀림을 강화할까? 어, 제비, 나이스. 아, 육각력 아니구나. 난 뭘 본 거지? 딜은 나올 것 같고. 자야겠네, 그러면. 에, 너무 세게 때렸는데. 아, 왜 이렇게 세? 가창님. 게임 빨라진 거 모드입니다. 아니, 너무 센데. 지나치게 강해진 사일런트. 표창 미쳤고. 강폭? 불쾌? 이거 불쾌겠죠? 불쾌에 빠따죠. 어? 판도라? 조커. 조커도 못 잡는 쓰레기 카드. 아니, 표창이 잘 난 건데 왜 단도가 나대는 거야, 진짜. 짠. 능지 두 개 나왔는데? 어떡하죠? 일단 공격카드 지우고 공중제비 같은 거 좀 더 필요할 것 같은데. 수비 밸런스 망했음. 제비님 그립습니다. 아니 근데 코스튬을 나왔으면 제일 좋았을 텐데. 에, 단도나 돌리고 있으니까 저 초커도 못 짚고. 호도도도독. 예비뿔. 고민되네. 전략가를 짚을지. 전략가 짚고 고개 제비 걔도 이렇게 돌릴까? 이 전략가. 근데 예비가 강화가 돼있어. 근데 지금 예비 쓰기에는 핸드가 너무 적지. 사실 전략가 쓰기에도 마찬가지인데. 그럼 예비 하나 쓰자. 저거 제비 하나 더 놔주면 좋을텐데. 프레츠 15딜. 이거는 능숙한 지력이 있으면 되겠다. 가창. 제비. 나이스. 옆에 연고도 괜찮았을 텐데.
제주는 표창이 부리고 박수는 단도가 받고 있네. 능지 하나 지울까? 근데 지금 솔직히 능지 괜찮을 것 같은데. 건물을 지울까? 프레츠도 흰배 유리잖아요. 아니면은 차라리 능지를 지울까? 벌집 모검이잖아. 능지 근데 지금 당장은 도움 많이 될것 같은데. 나중에는 똥카지만 제비 하나 더 쓰고 궤도 강화할까? 저거 수리검일 텐데. 제비 너무 좋고. 능지 강해요. 제비 하나 더 쓸까? 제비 세 장이면 충분하겠지? 아닌가? 뭐 많을수록 좋은 카드긴 해. 근데 어쨌든 여기서 카드를 더 넣을수록 전략가를 돌리기 더 힘들어져. 멍탱이님 반갑습니다. 충분 싸. 제비. 강화할 카드가 고개에 있지. 아, 불쾌도 뺄걸. 허비 스네쿠만 나오면 게임이 아주 그냥 똥게임이 돼버려. 연구 단투 마무리. 아, 표창 마무리. 잘까? 그냥 잘까? 괜찮은 마무리? 제발 정밀 삭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니오우님. 방어 1차이네.
설치 교집비 독재. 아이고, 개노삼. 포션 2개 정도 뺄까? 여기서 체력 좀 아끼면 좋을 것 같은데. 오케이. 예, 총리잼 나오는 거다 집고 집을 때마다 다 뒤졌습니다. 가운데 걸 잡는 것보다 얘 잡는 게 낫겠지. 발놀림 안 나오나? 운동력. 아, 천장. 3대 500 사일런트. 능지 맹독 자조몽환 님 반갑습니다. 제비 3개면 되겠지. 지금도 제비 한꺼번에 몰아서 잡혀서 피곤한데 체력 단련만큼 좋은 게 없죠 지금. 발놀림 강화 정도 해줄까? 망단 강화도 괜찮죠. 폭주 건무 마무리 이렇게 들어갈까? 딜도 적을 아닌가? 수비 챙기는 게 나은가? 수비 챙기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아닌가? 지금 딜 누적을 해놔야 하나? 지금 딜 누적을 할것 같으면은 거의 뭐 100딜 넘게 들어가네. 힘을 지금 올려놓자. 제발.
안 돼. 아, 이게 공격이 뜨네. 어떡하지? 어떡하긴. 이겼지. 잔상, 그건 제 잔상입니다만. 이거는 뭐, 다른 거볼 필요도 없잖아. 잔상 빠따죠. 이제 카드 더안 집을 것 같은데, 왕관 집어도 될것 같네요. 엘리트? 엘리트 잡더라도 왕관이 있어야 될것 같은데. 지금 제비 위주고, 코스튬을 굉장히 필요한 상황이니까. 불 L, 불 L. 불타는 엘리트를 반으로 쪼개면 저렇게 됨. 잔상. 공포. 칼질. 미끄러졌습니다. 드디어 정밀 지웠다. 쓰레기 카드. 드디어 지웠다. 소원 성취. 편안. 이거 받을 만한가? 안 받는 게 낫겠죠. 핵심 쓰레기를 버렸다. 에잉. 공포는 깨시에다가 거는 게 나은가? 이래서 독 없는 찐따대기란. 능지도 이제 슬슬 집에 보내야 될 텐데. 제네시스님 반갑습니다. 두대면 잡지. 단분사. 강선? 아, 뭐야. 아, 버그 걸렸어. 아마 모드 버그일걸요? 정발 확정 났죠. 폰더스 나오겠죠? 나이스, 잠깐만, 전략가.
변전 있으니까 노력가. 잔상부터? 아니야. 발돌림. 태보? 아니, 태보도 중요하지만. 이게 안 나오네. 와, 큰일 났네. 괜전 나왔어야 했는데. 어우, 그래도 나갔네. 갓대기잖아. 달팽이만 아니면. 정발하면 가격이 오릅니다.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저거 할인이랑 별개로 지금 사두는 게 좋겠죠. 구매를 할 거라면. 규칙비잖아. 고개 하나 더. 애매하려나? 지금 전략가 하나 추가해 놔가지고 고개 하나 더 써도 되지 않을까 요 생각인데. 아, 정밀을 왜 사요? 자, 일단 능지 하나 지우고 고개를 하나 더 할까? 재생 포션 사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아니다, 다음 상점에서 하나 더 지우려면은 이대로 넘어가야 되네. 아, 서순. 아, 갓밀 어디다 써요? 아니, 갓밀이래. 똥밀. 1코스트 아깝고, 드로우 아깝고, 돼지밀. 아, 돼지밀 뭐야? 아니, 코스트 아까운데, 저거를 쓰기에는. 아니, 코스트뿐만 아니라 드로우도 아까워. 아니, 뭔 히모예요? 단도 나부랭이, 아니, 흥분해서 말도 안 나오네. 그 단도 찌끄레기만 데미지 오르는 건데, 뭐 힘이 올라. 말은 똑바로 하셔야죠. 제비다. 3제비면 충분하지 않을까? 단도덱이라고요? 마무리덱인데? 4제비면은 점수 더 줍니다. 와, 이걸 막네.
진짜. 아니 오늘 네메시스한테 많이 맞네. 망단. 아니야 제비 아닌가? 망단인가? 아니야 아닌가? 아닌게 아닌가? 아닌게 아닌게 아닌가? 제비와 망단 사이. 마무리 더 빨리 돌리려면 안 쓰는 게 맞나? 아이고. 다 필요 없고 붕대님만 있으면 되는데. 능지에서 혼자랄까 이제? 근데 지금 딜카드 너무 없어지는데. 그래도 일단 능지는 못 쓰잖아. 어? 공포 건무 망단 마무리. 그러면 잔상도 쓸 수 있겠네. 프레처 빼고 다 쓰면 되겠다. 아, 젠장. 잔상을 안 썼어야 했나? 띠용. 뭐야? 담궈버렸는데? 뭐야? 와, 학. 담궈버렸는데. 이 버그 고쳤다고 패치노트에 떴는데 아직도 남아있네. 거짓 공지를 했구나. 버그 악용하네. 운영자님 빨리 제재해 주세요. 그 뭐야? 바라다 추로시. 벤입니다. 나가세요. 추로시. 다음 턴에 적어내. 불쾌. 빵, 빵, 빵. 이번 턴에 나머지 장수 다 채우고. 두 장, 세 장 하면은 폭주까지 들어가면은 한 장 오버지. 한 장 오버 하더라도 하는 게 맞겠지. 약화. 근데 확실히 진짜 달팽이 상대하기 힘들다.
약화 걸렸는데 괜히 카드 낭비하지 말고 넘기고. 이제 어리석은 놈까지 땡기면서 힘 올리고. 이제 다음 턴에 어리석은 놈 턴이니까. 이번 턴에 못 잡지? 뭘 해도 못 잡지? 공포 걸려있을 때 잡으면 제일 좋은데. 무력화 잡고 있자. 종이약이 너무 사기라서 너프를 먹었죠. 사람들 똥카드 너무 좋아해. 가창 엄청 세다. 폭주 건무 한번 할까? 근데 지금 폭주 건무하면 핸드 터지는데. 이렇게 할까? 아니, 이걸 찬성을. 괜전 못 짚고 가는 게 조금 아쉽다. 동풍기 메타요? 아니, 그런 구제불능 카드를 왜 좋은 카드 쓰세요? 좋은 카드. 시원하다. 그렇지, 딜이 얼마나 나올까? 얼마 안 나오네요. 못했어. 중요한 것도 아닌데. 소리가 안 나. 체력 단련이 제일 나으려나? 잔상 올리는 게 제일 나은가? 태보?
천상 폭주? 아이고 발 돌린. 포션 살 돈 됐었나요? 폭주 고개 걔도 이렇게 쭉 돌릴까? 폭주 제비 도박하면은 별로 결과가 안 좋겠지? 다음 턴에 로켓 배송이니까 제비 들고 가고. 약가 버리고 폭주 불쾌. 마무리 들고 오고 방패 빨리 잡아야 돼. 더 세지기 전에 고개 전략가 건모 때리고 제비 제비 무력화. 제비 퍼펙트는 못했네. 뭐 상대가 창과병패니까. 대검 아이고 이런. 욕심부렸네. 잡을 수 있을 때 잡을걸. 걔도 뭐 크게 손해본 건 아니라서. 아이고 세상에. 조신님 호스팅 감사합니다. 어 해시계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핫하 난하. 잔상 괜전 폭주 제거. 아이고 세상에. 근데 이거 뭐냐? 뭐냐고요? 모르셔도 됩니다. 그냥 모른 채로 사세요. 심장 기선제압님 후원 감사합니다. 느낌이 안 좋아. 기염 발사 뾰뾰. 아이 세상에. 그걸로 제압이 되겠습니까? 아 뭐야 나 가시 왜 안 먹었어? 이건 또 왜 안 먹었어? 아니요 저거면은 이제 심장 쪽도 못 씁니다.
어디서 이런 강력한 억제기를 들고 오셨죠? 폭주궤도 해도 될것 같아. 저거 전략가 돌릴 수 있고 해시궤도 볼 수 있고. 핸드 좀 풀리는데. 엥? 뭐야 이래 갓대기였잖아. 일단 해시계 스택 때문에 여기서 턴을 마치고 리얼 팩트. 이게 단도가 아니라 냉독 속매였으면 더 쉬웠다. 규칙비 써도 되겠는데? 응, 인공물. 심상치 않은데. 이걸 인공물이? 됐다, 해시계. 해시계가 먹여 살린다. 아니 근데 나 덱 좀 빨리 더 돌리고 싶은데. 아니 대충 마무리 쉬고 넘기자. 단판에 잡으면 되지. 누가 자꾸 단도 얘기 꺼내는 거야? 폭소 총무였으면 지금 심장 벌써 미국 가서 예. 이겼다. 내가 이겼다. 승리. 점수는 초라하구만.